이번 에피소드는 7.4 파워 캘큘레이션 제퍼 디퍼런스 오브 민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새로운 용어들과 새로운 개념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파워 캘큘레이션, 파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파워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부터 보죠. 어떤 예제냐니까 제약회사가 있어요. 제약회사가 새로운 약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약이냐니까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그럼 혈압약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테스트 그룹과 그리고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만들어서 일단 널 하이파스시스는 에시나선 약효의 차이가 없다. 기존 약과 약효의 차이가 없다. 이게 널이고 그리고 얼터너티브는 약효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하죠. 어떤 상정이냐니까 140에서 180 사이 혈압이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이 정도 범위에 있으면 이거는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들의 이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2mmHg 이건 혈압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렇죠? 이런 10이라고 SD가 10이라고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0명씩 이제 200명의 환자들로서 두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트리트먼트 하나는 컨트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각각의 혈압 100명의 평균을 내고 트리트먼트 평균값과 컨트롤 평균값의 차이점. 그죠? 그것들을 이제 구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단 스탠다드 에러부터 구해야 되겠죠. 요 수치 스탠다드 에러는 이미 10이라고 하는 것이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에러가 있으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1.70입니다. 그러니까 요 평균값들 간의 차이 요것이 요 값이 가지는 스탠다드 에러는 1.7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밑에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0보다 크다 그렇다 그러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미 100명이니까 30보다 훨씬 크죠. 따라서 요 값 트리트먼트 그룹의 평균값과 컨트롤 그룹의 평균값 의 차이로서 만들어내는 디스트리뷰션은 노멀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노멀이죠. 그래서 이게 널입니다. 널은 지금 제로인 거예요. 제로이고 뭐 그런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약을 썼더니 혈압이 더 올라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합시다. 어떤 가설인 그러니까 알파가 0.05입니다. 95% 신뢰 수준으로서 H널을 리젝트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하면 양쪽으로 2.5% 걸리게 되겠죠. 여기 2.5% 여기 2.5% 따라서 요 Z 밸류는 Z 스코어는 1.96이죠. 1.96 그죠? T 스코어로 하더라도 1.96입니다. 1.96이 되는 지점이고 1.96이 되는 지점 여기의 수치는 1.96 곱하기 SE 하면 3.332 여기 3.332를 넘어서거나 혹은 3.332 -3.332보다 더 적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너를 리젝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공부를 쭉 했던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측면이냐니까 자,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 물론 가정이고 새로운 약의 효과가 3 정도 그러니까 혈압을 3mmHg만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새로운 약을 모든 고혈압 환자들에게 다 적용을 하고 그 혈압 환자들로부터 다 혈압 변동 수치를 수집하고 그래서 평균을 냈을 때 그게 3mmHg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널 하이퍼시스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HA를 HA 그 너를 리젝트하기 위해서는 값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혈압이 3만큼 떨어진 거니까 떨어졌으니까 이 왼쪽 편이겠죠. 왼쪽 편에 여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HA를 우리가 너를 리젝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입장을 좀 바꾼 겁니다.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약이 실제로 혈압을 3만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이번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실제 약, 그러니까 이 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3만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나중에 이제 파퓰레이션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갖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는데 그럼 이런 약은 이 약은 분명히 효과 있는 약이죠. 효과가 있는 약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를 리젝트함으로 해서 효과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으로 이중 점선이라 그래야 되나? 이 빨간색 이중 점선 아래로 값이 나왔을 때만 우리가 이것을 너를 리젝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녹색 왼쪽에 있는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빨간색 라인 왼쪽 편에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3.332. 지금은 여기가 우리가 지금 리젝트하는 것이 마이너스 3.332 이하일 때 리젝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332 이하에 있는 영역을 구할 수가 있죠. 왜냐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알고 마이너스 3.332도 알고 있으니까 SE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SE가 어떻게 되나요? SE란다. Z밸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Z밸류는 이렇게 0.42로 넣어져. 그죠? 그럼 0.42 이하 마이너스 Z밸류가 지금 마이너스 0.42가 마이너스 0.20이군요. 그죠? 넣는 것이 Z밸류는 마이너스 0.20입니다. 마이너스 0.20 이하에 있는 이 영역 이것은 Z스쿼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0.2 여기네. 여기 42%죠. 42.07%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2.07% 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실제로 약효가 이 3만큼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42%만 이 null distribution의 리젝트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파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리젝트하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요 1.96 이하 부분만 리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능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많은 영역을 우리가 그러니까 파워값이 지금 42%인데 42%를 82%나 92%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모양에서 이 그래프에서 제로이고 약효는 마이너스 3, 혈압을 3만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잠시 몸조 챙겨보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있어요. 챙겨보셨나요? 그렇죠. 그래프를 뾰족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두 그래프를 다 뾰족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중심선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래프 높이를 높여버리고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나 베리언스나 같은 말입니다. 그 폭을 이 그래프의 폭을 줄여주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걸쳐지는 부분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폭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죠? 어떻게 하면은 그래프의 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나요? 방법은? 그렇죠. 표본의 숫자를 늘려주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표본을 100명을 선택을 했었죠. 그런데 100명이 아니라 500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SE가 0.76이 되고 그죠? 이전에 SE가 얼마였나요? 1.7이었나? 1.7이었네요. 그죠? 근데 N의 숫자를 넓히게 되면은 이렇게 폭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똑같은 1.96만큼 이렇게 했지만 서로 간에 걸쳐지는 부분이 작아지게 되고 만약에 진짜로 얘가 혈압을 3만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 확률이 97.7%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전에 42.2%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율,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 있다면 그 효과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B파워가 되죠. 그죠? 이 파워 수치가 97.7만큼 효과 있다고 한다면은 97.7의 확률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null 하이파스시스를 H-not을 리젝트 하게 되는 거죠. 리젝트 할 수가 있고 리젝트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표본수를 늘리는 것은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그렇다면 무작정 표본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적당한 만큼만 늘리는 게 낫겠죠. 그죠?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80%만 내가 파워를 80%로 하고 싶다.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파워가 80% 된다는 것은 여기 이 내용이 이만큼이 80%가 된단 말이잖아요. 여기에 80%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Z 테이블을 보면은 나와 있죠. Z 테이블에 80%가 되는 지점. 80% 대충 보더라도 여기잖아요. 0.84. 0.84 정도. 그죠? Z 스코어가 0.84 정도 되는 곳에서 80%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 Z 스코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여기 나와 있네요. 0.84 돼 있고. 그죠? 얘는 여전히 1.96.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른쪽 언제나 1.96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 값이 0.05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0.84가 되게끔 표본 수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SE 값을 알면은 SE 값을 구하는 데 필요한 NA 값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의 그린은 0.84 곱하기 SE 더하기 1.96 곱하기 SE 이퀄 2.8 곱하기 SE죠. 그죠? 2.8 곱하기 SE가 3이 되는 거잖아요. 3이 되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또 이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리가 3만큼의 거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SE는 어떻게 되는지 요 N 값을 우리 구할 수가 있죠. 이때 나오는 N은 250.88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251명 환자를 251명을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80%의 확률로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혈압을 실제로 3만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80%의 확률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이 그래프가 하나 있죠. 그래서 표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표본 숫자입니다. 20명으로 했을 경우, 50명으로 했을 경우, 100명, 뭐 5000명까지 이렇게 있는데 표본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파워가 커지는 건 맞죠? 커지는데 무한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500에서 이미 97.7%가 나왔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500에서 97.7% 나오고 550, 600 정도에서 이미 100% 도달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비용 대비 효용을 생각해서 적절한 아주 은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표본수를 늘리는 게 맞고 표본수를 500명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그냥 80% 정도의 확률만 해도 충분하다 싶으면은 표본을 250명으로 하더라도 된다는 거죠. 그죠? 요게 파워라는 부분의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죠.